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할 거는요, 계약의 취소와 무효입니다. 우리가 기껏 보험 계약을 해놨어요. 보험 계약을 열심히 체결했는데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되면 이보다 속쓰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도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되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아요. 해지가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취소나 무효가 되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10년, 20년 부었던 계약도요, 무효가 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까지는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이 언제 취소되고 언제 무효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첫 번째로 제가 볼게 바로 계약의 취소예요. 그럼 취소됐을 때 보험금은 어떻게 되느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가 계약이 무효됐을 때 보험금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립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법원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판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의 취소. 계약의 취소가 뭘까요? 도대체 뭘 취소라고 하느냐? 취소란 이런 겁니다. 유효하게 이미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소급. 두 번째, 의사표시. 왜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냐? 소급이라는 건 처음에 보험계약했던 시점으로 되돌려서 없앤다는 얘기예요. 취소되는 시점에서부터 미래가 아니라 처음으로, 계약 체결했던 처음 시점으로 되돌려서 계약을 없애는 거고요. 의사표시. 취소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취소됩니다. 즉, 계약 당사자, 누구랑 누군가요? 보험 계약자, 보험자죠. 둘 중에 한 명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는 계약자가 취소할 수도 있고요. 보험자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는 거는요, 딱한 가지입니다. 상법제 638조의 3에 있어요. 약관의 교부명시 설명 의무. 즉,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고객이 취소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보험회사의 취소. 보험회사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조건이 까다로워요. 뭐냐? 취소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은 사기입니다. 보험 사기. 사기 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했을 때,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험회사가. 제가 아까 의사표시 얘기했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도달주의를 택합니다. 뭐냐? 나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즉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자에게 도달할 때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나 취소할래? 이게 상대방이 도달해야 돼요. 계약자가 약관 교부도 못 받았고 설명도 못 받았어. 나 그래서 계약 취소할 거야. 누구에게? 보험자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 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할 때만 효력이 있어요. 두 번째.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취소야. 너 사기야. 나 계약 취소할 거야. 이때 취소 의사가 반드시 계약자 측에 도달을 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험 계약자의 취소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상법제 638조에 3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약관의 교부명시 의무. 교부 설명 의무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고 약관을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 계약에 성립일로부터, 아까 보험계약 성립일 언제라 그랬어요? 그래요. 증권 나온 날. 증권 나온 날. 증권 나온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취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납입 보험료 돌려줍니다. 지금까지 낸거다 줘요. 근데 이자는 없어요. 이자는 없습니다. 이자 안 줍니다. 취소하면. 그냥 낸 것만 돌려줘요. 누구에게? 계약자에게. 두 번째, 소급합니다.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계약 성립시로 소급합니다. 처음부터 없던 겁니다. 즉, 취소가 된다는 것은 보험금 받을 확률이 있다 없다? 1도 없다.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는 게 취소입니다. 그래서 해지보다 무서운 거예요. 해지는 인과관계 없으면 돈 줘요. 고지위반하고 인과관계 없는 사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돈 줍니다. 하지만 취소는 보험금 1도 안 줍니다.
보험금 받을 확률 1도 없어요. 그래서 취소가 중요한 겁니다.